검도 깔치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온도 적정하고 멸치가 많기 때문에 갈치가 살이 쪄요. 체낚기는 저게 낚싯대잖아요. 낚은 것은 비늘이 하나도 안 벗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색이 난다 그래갖고 은깔치잖아요. 갈치는 다른 생선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 부드럽고 담백 아니면 갈치가 생선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황갈코를 짬뽕짬뽕 해가지고 갈치를 썰어서 끓이면 그 이상 더 맛있는 거 없어요. 황갈코가 아주 갈치하고는 최고 음식이에요. 갈치 50kg 1번, 갈치. 90년도만 해도 갈치가 여기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하루에 우리 수협의 입항량이 뭐 기본적으로 뭐 3만 킬로. 21,750번. 말 때는 뭐 5만 킬로, 6만 킬로 일이 나니까. 그럼 뭐 입항량이 꽉 차요 뭐. 저는 검은도 검은리 이장 이강대입니다. 검은도 은갈치 그러는데 갈치가 조금 통통하고 기름지다. 기름이 지니까 고기가 담백하고 육질이 좋고 맛있어요. 이게 다른 생선하고 틀려서 생선을 몇 번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런데 이 갈치는 질리질 않아요. 우리는 갈치 반찬이 없으면 밥 안 먹어요, 진짜로. 국도 끓이고 조림도 하고 구워도 먹고 쪄서도 먹고 얼마나 맛있어요. 검은도 갈치는 짧으면서 통통해요. 통통하는 그거에 손에 잡히죠. 아, 이건 검은도 갈치구나 해요. 기름이 잘 흐르고 맛있어요. 갈치는 꼬들꼬들 한나절 밥 말려가지고 한 발에다 쪄요. 양념간장 맛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최고로 맛있어요. 갈치 자체가 맛있어요. 요리를 잘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맛있다 그래요. 갈치만큼은 검은도 갈치가 엄지척이에요. 봄에는 핵감자, 가을에는 가을무, 그다음에 호박, 감자 이렇게 넣어요. 갈치 자체에서 맛있는 물이 나오니까 비법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간만 맞으면 맛있어요. 검은도는 공반도의 끝자락에 있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거점이기도 하고 최적의 양항이죠. 도내 쪽에 갈치배들이 가득 찼다고 그러니까 갈치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시즌인데 이때는 정말 거기가 불야성을 이룰 수밖에 없죠. 이 갈치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멸치래요. 멸치는 남해를 대표하는 어종이거든. 그 먹이를 찾아오는 갈치들이 이 오기에 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는 충분하게 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주도 더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거쳐가는 곳이 이제 검은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육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장 몸 상태가 이렇게 좋은 상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불을 밝히면 거기가 집어가 되지 않습니까? 불을 보고 다니고 천대를 뻗어가지고 낚시를 20개를 달아요. 일반 낚시하고 똑같아요. 입질을 하게 되면 까딱까딱 하면 올리면 뭐 10마리도 걸로 올라오고 밤새도록 낚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분위기를 안 뺏기기 위해서 그대로 그냥 낚시로 잡아서 한 거죠. 보통 한 많이 잘 물 때는 한 보통 12마리씩은 올라와요, 기본. 많이 물 때는. 그물로 잡는 것은 선도가 떨어져 비늘이 벗어지지 않습니까? 비늘이 벗어지면은 고기는 선도가 가는 거예요. 낚은 것은 비늘이 하나도 안 벗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색이 난다 그래갖고 은깔치잖아요. 검도 은깔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틀려요. 맛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생김새는 똑같다 하지만은 막상 먹어보면은 아주 고소한 맛있어요. 깔치. 버리는 거 없어요. 밑바닥까지 딱 잘라서 그것만 버리지. 뭐 나머지는 전부 다 먹고 젓갈하고 버릴 거 없어. 갈치 젓갈은 1년, 1년 반 정도 싸고만 먹을 수 있어. 시방도 우리는 젓갈을 갖고 꼭 집어먹어. 개안하게 이렇게 심심한 건 먹다가 한번 젓갈을 집어먹으면 맛있어, 갈치 젓갈. 말린 거 맛있어요. 보름에 먹고 심심할 때 한 마리에서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구워서 이렇게 쫙쫙 찢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처음 사람인데 갈치 많이 먹었지. 호박에다가 갈치 조림 해갖고 많이 먹었어요. 무하고도 하고. 옛날에는 이 검은데가 한갈고 많이 했어요. 갈치 국이 아주 최고 신랑 갈치요. 한갈국을 끓여서 짬뽕을 해가지고 잘잘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갈치를 썰어 이어서 끓이면 그 이상 더 맛있는 거 없어요. 엉큼키하고 우리 그 갈치하고 음식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원해요. 그것을 많이 먹었죠. 한갈코는 귀해. 돈 주고 사자도 귀해요. 한갈코가 아주 갈치하고는 최고 음식이에요. 아주 귀염 음식이에요. 참 맛있어. 참 맛있다. 많이 20,750원. 11,750원. 갈치 맛이 최고지요, 여기 것이. 맛이 틀려. 먹어보면 알아요. 1년 12달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이게 이상한 고기입니다. 갈치 속젓이 그리워서 검은도를 못 떠난다. 그 정도로 검은도에서는 갈치가 유명하고 맛있다는 겁니다.